밀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두피가 비쳐 보인 증상을 개선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교정을 한 이후 사진을 보시면, 네, 안녕하세요. 자라나라 머리머리 뉴헤어 고영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모발이식을 통한 헤어라인 교정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헤어라인 교정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환자분은 어떤 점을 개선하기 원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아셔야 될 점은 모발이식은 미용수술입니다. 누구나 다 수술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넓은 이마를 가졌다거나 이마 모양 자체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컴플렉스를 가지신 분들은 수술을 하면은 자신감이 올라가고 생활이 편해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사례를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요분은 총 1200모낭을 이식하신 분이에요. 수술 전 사진인데 이마가 양측 두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좀 넓은 편이시고요. 머리를 내리면 환자분 기준으로 가운데 왼쪽 가르마 라인 쪽으로 밀도가 좀 떨어져 보이는 두피가 비쳐 보인 증상을 개선시키고 싶어 하셨어요. 여성분들의 이마 같은 경우에는 측두부 끝쪽으로 갈수록 약간 좀 둥그스름하고 둘려서 내려오는 이마 라인이 좀 더 여성스러움을 잘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선호하게 되는데요. 또한 이마의 비율 자체도 전체 얼굴의 3분의 1 정도가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헤어라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교정을 한 이후 사진을 보시면 이런 느낌의 차이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1.5cm 정도 전체적으로 이마 라인이 내려오게 되고요. 양쪽 M자 쪽으로는 잔머리를 제외하고 거의 2.5cm 정도 이마 라인이 내려오게 되어서 측두부와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둥그스름한 이마 라인을 형성하게 됐어요. 그리고 특히나 이 헤어라인 쪽으로 이식을 할 시에는 밀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어라인 부위의 밀도가 떨어지면 수술 이후에도 다시 두피가 비쳐 보일 수가 있고요. 스타일링 하는데도 굉장히 제약이 생기는데요. 최대한 고밀도로 시술을 하면 이러한 문제들이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죠. 모발이식 같은 경우에는 이마 축소술로는 불가능한 M자 이마, 헤어라인 모양의 변형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술을 희망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많은 좋은 컨텐츠로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